그리고 오늘까지만 이런 얘기 할게요. 저희 뒤에 가면 이런 얘기 잘안 해서 하지마. 이제서야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그런 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그 어머니 친구들이 아들 자랑을 하면 그냥 묵묵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아들 자랑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두렵지만 두렵지 않을 겁니다. 방탄소년단은요, 해냈습니다. 여러분을, 저희를 알아봐 주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꿈, 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언젠가 저희의 존재가, 저희의 음악이, 저희의 무대가, 저희의 사진, 영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만들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저희의 존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